서 변호사님, 네. 이재명이가 과연 사법 리스크, 모든 리스크를 벗어났느냐. 사법에는 수사하는 검찰에서는 수사 리스크도 있고 네. 법원에서는 재판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사법 리스크 거론 자체를 지금 불경죄로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따 대고 다 무죄 받았는데 그 영장 기각되는 거 못 봤어? 이렇게 해갖고 아무도 말을 못 꺼내고 있고, 김동윤 경기지사가 김혜경 법카했다가 지금 개딸들한테 벌떼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래, 이재명 알았다, 우리가 무릎 꿇을게,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중앙지검은 사실상 이제 수사는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몇 개 그 사건들은 다 불구속 기소로 넘어가서 수원지검이 진짜 수사를 지금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진짜 수사는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죠. 예. 네 가지가. 수원지검은 이제 그 쌍방울의 대북 송금. 그 다음에 그 오늘 지금 들어왔죠? 예. 오늘 이제 그 조명현 씨가. 조명현 씨, 공익제보자. 법인카드. 이걸로 이제 지금 오늘 조사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쪼개기 후원금. 예. 그건 이제 쌍방울 김성태하고 배상윤. 예. KH. 세 가지. 세 가지가 이제 수원지검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남지청에서. 예. 정자동. 예. 이거는 이제 5단계를 올린 거죠. 예. 정자동. 예. 이게 성남지청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검찰에 상당히 그 진짜 우리 그 강골 제대로 된 이게 검사들이요. 예. 수원지검에 많이 와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그 수원지검장. 예. 신봉수. 예. 신봉수는 이제 그 호남 사람이에요. 예. 이원석의 그 이원석 총장의 완전 오른팔이죠. 호남이기 때문에 이원 총장이 호남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워낙 그때 대검 중수부장 했잖아요. 예. 대검 중수부장이 우리 윤석열. 예. 사단의 그 29기 트리오 3명 있거든요. 아, 29기. 그게 이제. 예.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아, 송경호. 그다음에 수원지검장 신봉수. 예. 그리고 이제 대검의 강력 반부패부장. 예, 반부패. 양석조. 양석조. 이렇게. 예. 세 명이 있거든요. 예. 그 중에 그 신봉수. 이분이 수원지검장으로. 오가 모든 걸 지휘하고요. 네. 그다음에 1차장, 2차장 두 명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그 특수는 이제 2차장이 합니다. 수원지검 좀 큰 모양이네. 다른 데는 그냥 차장검사 하나 크죠. 있던데. 수원지검 크죠. 예. 수원 고검도 있으니까. 예. 새로 생겼죠. 고검까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2차장은 이제 그 유명한 우리 복신검사. 예. 이정섭. 이분을 이제 탄핵하려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분이 그 윤석열 사단 중에 좀 이게 경제통들. 아, 경제통. 경제수사를 주로 한. 예. 그 32기. 예. 이건 29기 앞에 32기 3명 트리오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3명이. 예. 그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그 이복현 강감원장. 예. 단성하는 제가 알겠네요. 그 단성한 이번에 그 남부지검의 저승사자팀의 팀장 하다가. 예. 지금 북부지검 차장 갔죠. 예. 단성한. 예. 그 다음에 이정현, 이정섭. 이정섭. 이게 트리오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벌들이 벌벌 떨었겠네요.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 한국타회장도 이정섭이가 구속하고. 예. 이번에 찾아온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포진돼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지청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모든 법조계 평가가 총장도 성남 FC 사건이 제일 수사가 잘 됐다. 아. 성남 FC 사건이. 예. 측 기록이 40건. 대장동은 20건. 그다음에 위례는 5건. 성남 FC 기록이 40건이 40건. 책이 40건. 그래서 그때 이창수 지청장이 다 검사장으로 승진했잖아요. 예, 검사장 승진했죠. 그치? 이게 제일 이것만 따로 떼서면 벌써 유죄 나왔을 겁니다. 예. 지금 이재명이가 벌벌 떠는 게 뭐 정지사위가 한 게 내가 한 겁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성남 FC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성남 FC에서 정지사위가 네이버에 요구 공문 이런 걸 이게 다 요구했거든. 이게 빼도 박도 못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법정에서 아니 정지사회가 한 게 내가 한 겁니까? 이게 FC에서 주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남지청장이. 아. 중요한데 여기도 우리 그 31기 제일 잘 나가는 전무곤. 예. 동부지검에 차장하다 간 거예요. 예. 서울 동부지검에. 예. 전무곤. 예. 이분은 이
아주 강성인데 대구 출신 경북고 고대법대는 31기 네. 그러니까 성남지청장 전무곤 그다음에 수원지검 2차장 이정섭 그다음에 검사장 신봉수 이분들이 동기 중에 거의 다 선두주자 에이스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분들을 전부 수원에 배치한 거죠. 제가 보기에 최고 에이스들을 수원으로 다 그 밑에 검사도 보내고 있는 모으고 있어요. 지금 중앙지검의 부부장 잘 나가던 검사들이 수원으로 가라. 거기서 쇼를 봐야 된다. 왜? 판사가 법원이 영장 발부율이 100%입니다. 수원 지법이 네, 기각이 없어요. 예, 신진수 김성태부터 뭐 안부수 경기도의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 예. 이화영이는 세 번 발부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원 지검의 영장이 기각된 예가 없습니다. 쌍방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김명수가 중앙지검하고 남부지검에 자기 사람 심었거든. 수원에는 자기 관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법원도 상당히 그 공정하고, 그다음에 검찰도 에이스들이 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 아마 이게 그 조명현 씨가 예. 김명현 법관 제대로 이게 진술하면 이제 곧 아마 이재명이 또 불겠죠. 그러겠죠.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한 마디도 못해. 완전히 침묵하고 있어. 침묵은 동의죠. 이거는 이게 진짜 이재명이가 저는 어떻게 변명할지 샴푸나 속옷 이게 아주 궁금합니다. 아 샌드위치 이재명 전용 샌드위치 컵 과일 또 과일 사다 놓으면 김명희가 와서 또 다 집으로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생활비까지를 다 법카로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명희 씨가 이번에 가서 제대로 진술이 되고 그러면은 이재명으로서 할 말이 없죠. 청담동 일제 샴푸. 아, 조명현 씨가 어떻게 알아서 거기 가서 그걸 사왔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시키고, 그걸 또 다 이 법카로 처리가 했지 않습니까? 개인 그 카드로 썼다가. 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정섭 차장에 저희들이 볼 때는 뭐 그것이 꼭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뭐 대단치 않은 것을 딱 걸어가지고 그것도 김의겸이를 앞장세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겁을 주는 거 아닙니까? 대검이다 고발도 하고 공수처에다가 원래는 해야 하는데 공수처 해봤자 별 영향까지 없을 것 같은 게 대검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앞으로 이재명 수사 그만해. 뭐 그런 뜻인 것 같고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지금 탄핵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김의겸이요? 예. 김의겸이 이제 그 오늘 봤더니 민주당의 당직자가요. 예. 야, 김의겸이 드디어 한 건 했네. 이제까지 매일 헛스윙만 하다가 헛스윙만 해. 이번에는 배트에 공을 맞췄다는 거야. 어. 근데 평가가 냉정하더라고. 아, 그래요? 공을 맞췄는데 안타나 아니고 좀 빗맞은 공이다. 빗맞은 안타나 이러더라고. 어. 민주당 당직자가. 그래도 이게 이제까지 폭로가 전부 다 헛스윙, 헛발 짚었잖아. 전부 가짜였잖아. 가짜만 했죠. 근데 이번에 한 건 했다 하면서도 깨끗한 뭐 홈런이나 안타는 아니고 어. 자기가 봐도 빗맞은 안타 정도 어떻게 치다 보니까 뭐 상대 에러 비슷하게 해서 안타가 하나 빗맞아서 운이 좋아서 놓은 게 그게 위장 전입이거든요. 그게 제보를 네. 했지 않겠습니까? 처남댁인 거죠. 아 처남댁이 왜 처남댁이 있을까요? 김의겸한테? 결국은 이제 그 이정석 검사 처가가 골프장을 해요. 예, 용인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예. 골프장 하는데 이제 처남이 이혼을 하니까. 아, 그러니까 처남이 이혼하니까 처남댁이 처남한테 변호사도 좀 속이 죽일 수 있잖아. 집안이니까. 예. 그러니까 처남댁이 자기가 아는 모든 걸 폭로하고 카톡을 다 갖다 준 거죠. 김혁임한테 그런 이게 이혼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조선일보 기자 이혼 소송 제가 했거든요. 예. 이 친구가 이게 그 추석 설날에 촌지를 받으면 그냥 이게 돈 맞추면 되지 부인한데 봉투채로 이게 누가 얼마 주더라 자랑을 하는 거죠. 어. 어느 기업에서 100만 원 주길래 당신 주더라 다 메모를 해놨더라고. 아... 그러면서 이혼 재판하니까 여자가 앙심을 품고 조선일보에 우리 남편이 돈 받았다고 제보를 한 거예요. 야, 야 그러니까 이혼 재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그냥 밑바닥에서 다 이렇게 까지는 모양이 그러니까 합의를 합의해갖고 이혼을 해야지 그러려면 그냥 왼수가 되는 모양이 되는 아니 그래도 저기 떠날 때는 또 이게 좀 좋게 좋게 헤어져야지 그러니까. 이혼할 수도 있지만 그걸 다 폭로하는 거는 그 말이 안 되죠. 예. 이정섭이 처남댁이 이런 거예요. 아. 근데 그래서 이렇게 됐고 위장전이 길 건너에 좋은 학군 가려고 위장전입에 그 학군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게 위장 전입이요. 요거 하나가 문제예요. 본인도 이게 이거는 시인을 했더라고요. 처벌된 경우가 없는 게 시효도 지났지만 우리 네. 내가 초등학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위장 전입
전 총리도 그러니까, 위장전협에 했지 않나? 저거, 저거 왔잖아요. 위장전협에 아, 사람 이낙연. 어. 그다음에 우리 외교부 장관 그 있잖아. 강경화. 아, 강경화. 그다음에 그 끝판왕 위선 김상조. 김상조.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 김기영은 세 번. 어. 지금 이게 헌재 재판 소장된 이종석 있죠. 네. 위장전협 네 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때 대법관 김상환. 다 그냥 넘어가고 다 대법관, 헌재재판관, 장관, 총리 다 했잖아요. 이정섭이가 뭐 큰 잘못이라고 이걸 탄핵한다? 이거 탄핵하면요. 네. 앞으로 이게 헌재에 가면 제가 보기에 27대 빵으로 집니다. 9대 빵 아니에요? 아니 옛날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9대 빵이었죠. 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안동환 검사라고 있잖아. 예. 그 간첩 유성. 유성. 예. 그걸 이게 공소권을 남용했대서 탄핵 의결 해놨잖아. 이게 재판 중인데 이것도 구대빵으로 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정섭 탄핵하면, 헌재 재판관들이 다 위장전입 했는데, 예. 김상환 대법관은 자기가 위장전입 해놨고 위장전입한 피의자한테 처벌한 적도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 구대빵으로 탄핵권을 이렇게 중독돼가 탄핵에 될 거고, 아마 이게 그 실제 탄핵할지 안 할지, 이거는 이게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이제 이정섭 차장이나 지금 이게 신봉수 검사장이나 완전히 뭐 치를 뜹니다.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이재명이를 잡아야 된다. 예. 탄핵까지 한다는데. 예, 그럼요. 지금 이게 이정섭 검사가 검사실에 샌드백을 갖다 놓고 거기 이재명이라고 써붙이라고 계속 때리패더라고. 아, 그 지금도 뭐 운동을 하니까 그걸 또 김은경이가 왜 샌드백으로 때리패느냐고 지금 이게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수원지검에서 예. 거의 영장 재청구 분위기는 그래서 이게 그 김의겸이나 민주당도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죠. 예. 특히 김의겸 법화 이 부분도 뭐 빠져나기 어렵고 쪼개기 후원금 이건 뭐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뭐 예. 비서가 고맙다고 전화까지 했고 김용희도 만나서 뭐 고맙다고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이 법화 이게 큽니다. 예. 법화가 이제 그냥 뭐 우리 기업체에서 왜 운전기사들이 뭐 돈 몇백은 이렇게 띵땅해도 몰래 해도 이게 해고당한 게 정당하다 판례도 있죠. 예. 그다음에 옛날에 강규영 이사도 KBS 이사 김밥 한 줄로 잘린 적도 있어요. 예. 근데 이 법인카드는 그 자체로도 이게 횡령 배임이 큰데요. 예. 문제는 이제 그 이재명이는 심각한 게요. 이게 8개 실국에 있는 돈을 다 끌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직권 남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샌드위치 사 먹었다고 법인카드로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직원들 경력 간담회, 뭐 자문위원단 오찬 이런 식으로 전부 허위로 서류를 꾸미놨거든요. 예, 예.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행사죄가 돼요. 그다음에 직권 남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횡령 배임이 있고, 그리고 이게 해계 책임론 국고 손실이 있잖아요. 예. 이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재명이가 1피의자가 돼 있어요. 이 기자들이 잘못하는 게 이재명이가 빠져버리면 횡령 배임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업무상 횡령 배임은 항상 이게 권한이 있어야 돼요. 권한 있는 자가 해야 돼요. 배임이란 거는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김혜경이는 원래 주체가 안 돼, 단독으로는. 민간인이니까. 민간이고. 그다음에 배소연이는 원래 통역으로 모집했거든요. 공무원 아닙니까? 자금을 못 만져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권한이 없어요. 배소연이가 돈 빼오면 절도지. 그건 횡령 배임이 안 돼요. 예. 돈 가져가면 절도범이, 절도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들어와서 횡령 배임이 되어야만 배소연이다 김혜경이가 공범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신분범이랍니다. 공범만 되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분범의 비신분자도 공범은 될 수 있어요. 이 법리 구조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네요. 그 이번에 검찰에서 야 법인카드 하나 가지고 세 개 부서가 다 달라붙었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 형사 6부의 서현욱 부장검사, 형사 6부 특수부죠. 예, 예. 그다음에 공공수사부의 김동희 부장 있고요. 그다음에 방위사업 산업기술 범죄의 안동근 부장. 전부 이게 쟁쟁한 맹장들이거든. 그, 이 세 개 부가 전담팀을 구성했다는 게 이재명. 그게 총괄 팀장이 이정섭이에요. 아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무슨 수사 검사, 부장 검사들 또 신상까지 공개를 했더라고요. 제가 공개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뭐 다 아는 건데. 다 아는데.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제 말은 이렇게까지 특별 수사팀을 구성해 가지고 예.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명현 씨가 자료를 다 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날에 뭐 불구속으로 끝낸다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예.